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진짜로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꼭 이번엔 좋은 수익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수익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니까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 제가 5월 10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진짜로 제가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꾸준히 주가 알려드리고 수익까지 보기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급등 나올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영업 환경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황금의 2024년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기업의 가치 자체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그룹 부회장까지 HD 현대마린솔루션 11만 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에요? 기관에서도 어마무시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사실상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급이 너무나 좋고 전망조차 너무나 좋다. 이번에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수익 못해도 조금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못해도 10% 이상 보셨을 거고 제가 5월 10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30% 이상 좀 수익을 보고 있으시겠죠.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나요? 그동안 여러 기사들과 시황들을 종합을 해서 전망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주가 예측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원래 진짜 잘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원래는 전망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HLB 주주님 님들에게도 이것까지는 아직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전망 좀 많이 알려드렸죠. 자,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장 마지막에 굉장히 큰 상승 한번 나와주면서 모든 지표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건데 MSCI 관련해서 편입 문제도 현재 좀 있고 이번에 HD 현대에서도 자사주 매입 몇 주나 해줬습니까? 11만 주가 넘게 해줬잖아요. 전망 자체가 너무 좋고 슈퍼사이클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긍정적인 전망에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번에도 아침에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잖아요. 좋은 수익 진짜로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른 근거까지 애초에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셔야 한다고 제가 사용한 예측 프로그램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등 파트 나왔다. 급등 타이밍 나와서 무조건 매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그렇게 주가 잘 맞추냐? 다 맞출 수 있냐? 그 뭐 프로그램은 뭐 100% 확률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100% 모든 걸 맞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세계 1위 부자 당연히 아니죠. 뭐 대한민국 1위까지도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꾸준히 국내에서는 그래도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수익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번 달도 아직은 제가 1% 안쪽으로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알려나가고 있고 5월 10일 기준으로는 상위 2% 안쪽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저야 오히려 좋죠.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번에도 계속해서 매도 시점과 그리고 매수 시점 꾸준히 알려드렸죠. 제가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시간 안에는 뭐 매수하셔라, 아니다 매도하셔야 된다, 아니다 오늘은 조금 관망해 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을 해두었으니까요.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아침에 매수 혹은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고 써서 무조건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는 저한테 이렇게 문자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에코프로 같은 거 많이 요청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엔캠, 최근 들어서는 HLB나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런 분들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목명을 써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마린 솔루션 원하고 계시니까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혹은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좋고 그냥 정보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늦어졌지만 전망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HD 현대마린 솔루션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MSCI 편입 관련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MSCI 편입되면 투입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상당한 이 대형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증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신규 상장이 되자마자 이러한 MSCI 이슈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어떻게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호재라고도 볼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전망 자체가 매우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HD 현대 부회장이 11만 주 매수한 것으로 장내 매수를 한 것으로 공시가 나왔어요. 심지어 이렇게 장내 매수한 건 뭐다? 역사상 처음이다. 책임 경영 의지가 매우 매우 확고한 상황이고 영역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황 또 어때요? 그리고 조선업에 뭐 슈퍼사이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조선업 이 대장주 3사 자체가 수주가 꽉 차있는 상황이라고요. 언제까지? 2025년 이상까지. 정말 역대급 호황 상태다. 다른 기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슈퍼사이클 뭡니까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선박의 교체 주기가 슈퍼사이클이다. 선박의 수명이 대체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잡고 있는데 이번 2024년부터는 그 15년 날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박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선박의 온실가스 규제가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은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 좀 많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기업의 가치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열사 그룹의 이 HD 부회장까지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매수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기관에서도 꾸준히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사실상 주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하셔야 된다고 10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전망 자체가 매우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수랑 매도시점 꾸준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길 바라고 제가 현재 여러 종목들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HLB나 HD 현대마린 솔루션 아니면 엔캠 혹은 대한전선 이 네 종목을 현재 좀 주류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다른 종목도 써서 보내주시면 그때 아침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PPT 자료까지 사용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2300억 이상 써서 어떤 기업을 M&A 하겠다, 인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S 사업부 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메디칼이라는 그룹에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준과 동시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예요? 지금 마린 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